오늘 마주어로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닦아서 이룬 것은 다시 부서질 것이니 이는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저 범부일 뿐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엇이 도를 닦는 것이냐 했더니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닦아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닦아서 이룬 것은 만약에 열심히 갈고 닦아서 즉 어떤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그러니까 닦는다, 뭐 수행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닦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닦이지 않은 존재가 닦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닦아가지고 온전히 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들으면, 그거는 부처님이 다 된 분이 하는 소리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느끼거나, 그냥 말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닦아서 더 나아져야만 더 훌륭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물론 근원에서는 본질에서는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나 이제 현상의 측면에서는, 현실의 측면에서는 다 갖춰져 있는, 부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집착에 묶여서 그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의 허물 때문에, 생각의 오염 때문에 자기 분별 망상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다, 나는 괴롭다 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 진실의 자리에서 본다면 우린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닦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닦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없다거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주춤주춤거리는 것뿐이에요. 부처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가 잠깐 자기 생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휩쓸려 간 것일 뿐이다.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잠깐 휩쓸려서 괴로워하고 있을지언정 그 허물만 깨닫는다면 바로 본래 부처였던 그 자리로 돌아오듯이 그 허물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새롭게 부처가 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으로 참 행복한 말씀이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막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보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괜찮은 사람인 척 꾸며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대로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생각을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한 생각을 믿으면. 네. 그 죽음을 앞두고 평화롭게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 앞에서 평화롭게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은 다 괴로워야 되잖아요. 늙었는데 안 괴로운 사람들 있죠. 난 지금이 좋다. 이러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병들었지만 병든 거에서 휘둘리지 않는 분들 당연히 계신다. 병들었지만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난이 병과 함께 그냥 죽을 때까지 병과 함께 있어야 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행복한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심지어 죽음 앞두고도 완전히 평화로운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뭐몇 억을 날렸다, 5억을 날렸다, 그래서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5억을 날리고 괴로워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50억을 날리고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전 재산을 날리고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크기는 저마다 자기 안에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동일한 조건이 어떤 사람에겐 큰 괴로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조건이 전혀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어느 정도 괴로움이긴 하지만 뭐이 정도 괴로움이야 어디엔들 없으리 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뭐늘 하는 말씀이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딱 틀을 잡아 놓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거는 문제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되면 좋은 거고 저렇게 되면 나쁜 거고, 내 인생은 내가 구상한 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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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안 되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이렇게 딱틀 잡아 놓으면 그대로 안 됐을 때 괴롭죠. 근데 그거는 진리를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현실을, 삶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빼면 진실은 이대로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늘 우리 눈앞에 진실이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는데 그 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거나 나쁜 무언가가 돼버린단 말이죠. 나는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별하면 나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능력 있거나 능력 없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런 어떤 양변에 치우친 어떤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아요. 만약 닦아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닦아서 이룬 것은 다시 부서질 것이니, 갈고 닦아서 만드는 게 도면, 만든 거는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언젠가는, 만들어진 건 반드시 사라져요. 인연생, 인연별. 수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거, 그것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잘못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선정을 증득했다, 삼매를 증득했다, 뭐, 어떤 고요함을 증득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바로 깨져버려요. 그 고요함이, 그 선정이 바로 깨집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보신 게그 출가하자마자 갔던 곳이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게 당연히 선정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게 좌선에서 선정을 닦는 거, 삼매를 증득하는 거, 그게 제일 있어 보이는 수행이란 말이죠. 부처님도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선정주의, 수정주의라고 하는 곳을 가서 최고의 스승들에게 배웠는데, 갈고 닦아서 선정에 딱 올랐다 보니까, 그 선정이 깨지고 나면, 선정 상태에 들었을 때는 편안했는데, 선정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더라.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갈고 닦아서, 닦아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견성 체험을 얘기할 때, 견성의 체험, 체험하는 그 순간에 오는 그 체험, 그거는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체험은 쉽게 말해 강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좀슥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천차만별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체험의 순간이 막 황홀하고 막 기쁘고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막 행복감에 젖어들고 지복감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뭐몇 시간, 며칠, 몇달못 가서 사라진단 말이죠. 마치 뭐 배고픈 사람이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람의 자기 인연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일주일 굶었던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밥이 엄청 맛있을 것이고, 3일 굶는 사람도 맛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고픈 사람은 그냥 먹으라니까 먹겠죠. 근데 배불러서 죽을 것 같이 배부른 사람 입장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별로 먹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밥 먹는 하나의 상황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쁨, 환희심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그냥 평범할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인연, 어떤 조건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체험은 다르게 올수 있다. 그래서 수행법에 따라서 체험도 달라요. 막 열심히 갈고 닦는 가나선을 했다.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가나선을 했다. 그런 경우가 체험이 제일 강하게 오죠, 쉽게 말하면. 그런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막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버티면서 그냥 이 갈고 닦는 걸 힘을 줘서 했으니까 그 인연 따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부서질 것이니 이는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성문은 그냥 소승의 수행자, 그 부파불교 이 소승불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성문이라고 한 이유가 그 부파불교의 어떤 사람들을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위기로서는 부파불교에서 좀 대승적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전하지 않고 또 현학적인 것에만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을 좀 폄하하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그냥 이걸 이 성문이라는 말뜻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다 좋은 일이죠. 성문승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영각승 연기법을 홀로 깨달아서 독학 홀로 깨닫는다. 보살승 보살의 어떤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서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이렇게 성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부파불교 사람들이 너무 현학적이고 그냥 머리로 이 공부를 머리로 헤아리는 그런 공부만 해왔다 보니까 그런 이들을 그냥 폄하하면서 대승불교를 좀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닦아서 이루는 것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저 범부일 뿐이다. 아하, 닦을 필요 없구나. 다행이다. 나 이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자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다.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평생 범부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쩌라는 얘기죠? 닦을 필요 없다. 닦는 것은 그 부서지는 것이니까 그 진정한 도가 아니다.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도는. 그런데 닦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평생 중생이다. 평생 범부 중생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되 함의 없이 해라. 수행하되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즉, 수행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수행법을 잘 알아서, 아, 이렇게 하면 깨닫겠구나 하고 정리가 착 돼서, 오케이. 난 이제 수행법 알았으니까 이제 하기만 하면 돼. 그러지만 신나 있다. 그건 정말 전부 다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내가 내 수행이 지금 이만큼 왔고, 수행이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걸 알수 있다?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하되 함의 없이 해야 한다.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하되 함의 없이 결론은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런데 함의 없이 해야 한다. 닦음없이 닦아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 법문하고 있는 이 방식이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 법문을 듣다 보면 혼란에 빠진다 그래요.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염불, 독경, 좌선, 나름대로 절에 오래 다니면서 수행, 명상 엄청 열심히 했는데,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해도 좋지만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다. 법문을 꾸준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든가 안 하니까 핑계거리도 되고 좋다 해서 이제 기도도 안 해도 된다니까 잘 됐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법문만 듣는데 괜히 찜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한테 불공도 안 올리고 뭔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찜찜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가 안 되니까 맨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수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의 기도 수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그습 때문에, 업습 때문에 그걸 해야 될것 같은 생각 때문에 뭔가 공덕을 쌓아야 할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는 현실은 그래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은 나는 이 스님 법문 듣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 눈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 찾아서 법문부터 듣기 시작하고 출근길에 법문 듣고 틈만 나면 법문 듣고 도대체 스님 말하는 이 나의 본래 면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생사를 대속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막혀 있느냐? 이거 답을 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속에 이게 그냥 콱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 있는데 할 방법은 없어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염불해라, 독경해라, 뭐해라, 하지 않으니까 뭐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 하는 것이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그 상황이 사실은 그 가나선으로 말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화두가 들려있는 거예요. 늘이 궁금함 하나에 의지해서 계속 궁금함 하나 의지해서 법문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정말 이 궁금증 하나를 안고 그냥 틈나는 대로 법문을 듣는다.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분별심은 속삭여요. 너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잖아. 요즘에 왜 기도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그러면 본인은 겉으로 봤을 때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화두가 들려 있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선방에 있는 스님들께서 화두 들고 참선을 하시잖아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겉으로 보선 뭐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남들이 해주는 밥만 먹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뭐 기도합니까? 독경합니까? 그냥 좌선은 하지만. 근데 그분들을 불자들은 위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이 수행의 그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공덕이 된다더라. 이렇게 여기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화두가 탁 들려있는 상태에서, 의단동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화두 하나를 깨려고, 내가 누구인가, 이목구에 답을 찾으려고, 그냥 뻗어 있는 거예요. 뻗어 있는 것이 좀 구조화된, 현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게 좌선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좌선을 꼭 해야지만 화두가 들려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잖아요. 실제 선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늘 화두가 들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앉아서만 화두 드는 게 화두가 아니에요. 앉아서는 화두를 딱 들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화두 다 깨지고 막 딴짓하다가 그 화두 들리는 거겠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분들을 뵈면, 저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밤낮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법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관심이 갑니다. 그게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들과 똑같은 공덕이죠. 그게 의단동로가 되어 있는, 화두가 들리고 있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근데 이제 본인은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왜?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공부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하는데 하는 줄도 몰라요.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공부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하고 있는 것이죠. 중도적으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 무위의 공부인 거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물었다. 어떻게 견해를 내어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은 본래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으니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어떤 견해를 내야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성은 자기 스스로의 성품, 자식이 스스로의 본래 성품은 본래 완전해서 한치도 모자람이 없다.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어요.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제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완전히 모자람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안 봤는데요. 딴데 보고 있었는데요. 딴데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자성은 본래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으니, 모자람이 본래 없어요. 그런데, 뭐만 하면 된다. 간단하고 심플하다는 거예요, 공부는. 도 닦는 거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다.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그 사람이 도 닦는 사람이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르니, 기니 짧으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너니 나니, 내 편, 네 편, 내가 잘하고 있느니 못하고 있느니, 거기만 머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도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도 닦는 사람인지, 도를 공부하는 사람인지를 늘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어요? 이 불이법에 얼마만큼 가까우냐? 선악, 뭐 옳고 그름 둘로 나뉘는 것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런 식의 분별에 집착하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이냐 아니냐 좀 보시려면, 내가 좀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 하는 고집,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은 뭘 뜻하냐면, 나는 이 생각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옳아라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이니 악이니 하는데 머무는 거예요. 선이라고도 할수 있고 악이라고도 할수 있고 옳다고도 할수 있고 그러다고도 할수 있죠. 당연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도 실제화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할수 있죠. 근데 그 주장에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아요. 무엇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는다. 막 어떨 때는 그 자기 주장에 막 피치를 올려가면서, 우리 그 농담 삼아 옛날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저 우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같이 모여있으면 막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뭔가 약간 좀 아니다 싶을 때, 아주 막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중에 몇몇 분들 막 여기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 올라왔, 아이고, 저 스님 또 파이프 올라왔다. 농담 삼아. 막 피치를 올리면서 여기 막 파란색이 막 피줄이 올라오면서, 이게 왜 이래야 되냐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재미 삼아 우리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주장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뭐큰 상관없이 이래 살아요, 그 스님도.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그거를 실제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안 되면 절대 나쁜 놈들이다 뭐 하면서 아주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이 너무 과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이게 맞아, 저건 틀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뭘 뜻하냐?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내 생각이 옳다, 너 생각은 틀렸다, 거기 집착하고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자꾸 집착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고집 부리지 마라, 고정관념을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옳은 거,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거의 95% 사람들이 다 나쁜 일이라고 여긴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 진실은 뭘까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규정하고 판단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코로나 이미 와 있어요. 당연히 안 오는 게 좋죠. 모든 사람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근데 진실은 뭐예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그럼 그걸 나쁜 거, 전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나쁜 거라고 규정해서, 그걸 막 탓하고 욕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로 인해서 막 화나고 짜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이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에서 좀더 지혜롭게 이 코로나인 시국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대신 현실로 실천하게 되는, 실천력이 더욱더 강해지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견해가 돼도 좋고, 어떤 자식 교육, 그러니까 나는 딴건 집착이 없어요. 근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만은, 나는 딴건 집착이 없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또딴 거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특정한 뭔가에 대해서만은 막 열을 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거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볼수 있는,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특정 부분에 과도하게 막 화를 낸다는 것은 그 특정 부분에 내가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고 집착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그 부분을 내가 딱 직면하고 넘어설 때, 받아들일 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때,
내가 내 공부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막혀 있는 부분이 내 공부를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세상 경계가 나를 가만두지가 않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이 경계만 없으면 내가 마음 공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사님들은 내가 이 직장 생활에 신경 쓰는 것만 없으면 내가 마음 공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공부가 익어가고 있고요. 언젠가 어떤 고사님, 보살님 네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고사님이 이 마음 공부를 하시고 법문을 들으시다가, 계속 법문을 들으시다가, 아이, 이 자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아고라니까 너무, 정말 모든 문제가 막 일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너무 편안해졌다. 그래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계속 걸려서 내 공부를 방해한다. 이것만 없어졌으면 내 공부가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이 갈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내 공부가 자꾸 더디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다.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세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 이제 뭐 부모님과의 갈등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그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하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할 어떤 것으로, 취하거나 버려야 할 어떤 것으로, 내 인생에서 좀이 문제는 사라져야 될 어떤 것으로 규정 짓고 그걸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취사하려는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더 익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깨닫고 한다 할지라도 자꾸 분별에 휩쓸려 가거든요. 분별에 자꾸 휩쓸려가고 생각에 자꾸 동일치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깨닫는 거지.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난 공부만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공부한다? 혼자서 모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공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죠. 혼자 아무 갈등 없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문제 상황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온갖 문제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 지구라는 세계가 깨달음을 얻기 가장 적합한 별이라고 하잖아요. 곳이라고 하잖아요. 인간계가 유일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인간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으로 가득한 사바세계, 여기서밖에 못 깨닫는다 이 소리거든요. 인간계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 딴데 가서 못 깨닫는다. 나는 지금 공부만 하고 싶어서 천상세계 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깨달을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이 세상, 온갖 문제들, 괴로움들, 투성인 이 세상, 이 세상에서 그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와 마주하고 그 문제를 끝끝내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니 악이니 하는 거에 머물러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된다, 해치워야만 된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건, 이런 갈등을 없애야 된다, 그 때문에 괴롭다, 그 갈등의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갈등이,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부처님 생애를 보면 갈등이 하나도 없나요? 부처님은 뭐 엄청난 갈등 한가운데 계셨죠. 뭐 부처님을 욕하고 심지어 막 돈을 줘서 뭐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미인계 쓰여서 부처님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도 많았고, 온갖 부처님을 헐뜯고 막
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악의 부처님같이 이렇게 최악의 힘든 삶을 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 부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되고 나와서 깨닫는 바람에 그 석가족이 전부 다 멸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막 피를 토하면서. 이것처럼 괴로운 게 있을까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으로 봤을 때, 부처님은 한없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갈등 상황 속에서, 엄청난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갈등 상황이 없느냐? 아니단 말이죠.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공부가 익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찾아오신 그 보사님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보사님께, 보사님도 공부하시냐는데, 보사님은 공부 안 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불교 공부를 안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에 공부할까 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남편이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결혼을 해서 몇십 년 살면서 처음에 이 남편의 정말 좋았던 모습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꼴보기 싫고 내가 왜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하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공부한다고 뭐 하면서 맨날 법문 듣고 집은 맨날 유튜브 틀어본 미쳤나 뭐 그랬답니다. 근데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지가 막 깨달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웃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 보살님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완전히 사람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바뀌었냐고 여쭤봤더니 남편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고 뭔가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말을 해도 본인은 들었나?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1도 안 듣는다. 아예 듣지도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말도 하기도 귀찮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마음이 전혀 없게 느껴지니까 막그 원망심도 많고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신 거죠.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어쨌든 공부했다 막 이러고 나서부터 가장 큰 변화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힘든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알아봐주고 고마워해주고 또내 얘기를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이제 듣기 시작하길래 신기해서 그동안 막 쌓였던 거 하나하나 풀어놓는데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고 다 헤아려주고 다 이해해주면서 그 보살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그럼 보살님도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부터 공부 좀 하려고 마음을 내서 남편이 간다해서 따라왔다. 그러면서 그 보살님 하신 얘기가 스님,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크게 혜택 본 사람은 접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했더니 내가 제일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바로 공능이고 효능이거든요. 공부의 효과를 봐야지. 공부를 했는데 뭐 지는 공부한다 그랬는데 옆에 사람은 오히려 또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아집만 더 세지는 경우 많거든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대단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 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야. 하는 막 오히려 자만심? 오히려 자기를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포장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공부가,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닌 거죠. 진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말은 옳으니까 나는 주장한다. 너희는 못 깨달았으니까 내말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세 번까지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놔둔다 하시는 것이, 아무리 옳은 것도 세번 이상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타이르고 두번 타이르고 세번 타이르고 안 되면 오케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아직 이거 받아들일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이 공부가. 자성은 본래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근데 다만 우리가 선이니 악이니 맞으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공부의 길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그게 바로 도닦는 사람입니다. 분별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그래서 어느 분별에도 과도한 집착과 고집이 없는 사람. 그 무집착, 무소득. 이게 불교 핵심이에요. 불교 실천의 핵심.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좀 되어 있나? 이렇게 집착이 내가 좀 없나? 물론 집착 없다고 해서 그럼 스님 집착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면서 어떤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역사를 보고 철학을 봐도 보면은 다 사람의 욕망과 집착 때문에 인류는 변화 발전했다고 다 나오는데, 왜 스님은 그거를 거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착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열정이 없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변화 발전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을 때더큰 변화가 일어나요. 더큰 열정이 일어나고, 더큰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 발전합니다. 부처님처럼 완전 놓고 사는 분이잖아요. 할 일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생애 동안, 한 생애 동안 이렇게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인류 역사 속에 별로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그만큼 발로, 그 넓은 지역을 발로 뛰면서 교화하시고, 부처님 당시에 그 당대에, 부처님 계시는 그 당대에, 그 인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부처님에게 지어서 공양한 절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아함경기가에 찾아보면. 그 당시 부처님 교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절을 지었고, 왕들이 지어서 공양 올리고, 장자들이 지어서 공양 올리고, 무수히 많은 절들이 있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부처님은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완전 집착이 없고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시는 분이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움직임 없는 가운데의 움직임.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가.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무위로서 하는 행위. 그게 진짜 강력한 행위이고, 강력한 삶이고, 그게 바로 진리와 부합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에는, 쉽게 말해서, 막 싸우고, 쟁취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크게 집착이 없고 고집이 없으니까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하도에 함이 없이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진정한 어떤 힘과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나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며 공은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곧 유의 조작에 속한다. 선은 취하고, 선, 좋은 거는 막 많이 하려고 하고, 악은 어떻게든 막 버리려고 애쓰고, 유의 조작이잖아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아닌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선은 열심히 취하고, 악은 열심히 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선악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악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거든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선이기도 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적군을 많이,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선이지만 그 적국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이죠. 저. 선악이라는 게딱 실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선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이 진짜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 실제하고 악이 실제해. 그리고 나는 선을 위해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한다. 이건 잘하는 일이야. 악은 어떻게든 내가 밀쳐내고 하려고 한다. 이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허망한 망상이고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옛날에요. 마루타 사람 몸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나름의 머릿속에서 본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도 예를 들어 더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도 돼 하고 스스로 막 합당화 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본인들은? 그 국가에서 막 시키면서도, 야, 이거는 이 사람들을 실험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선악이라는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게 선으로도 악으로도 그렇게 조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해서 과하게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옳으니까 내가 집착하고 주장하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옳으니까 하고 이렇게 집착하면서 이걸 강력하게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공을 관하고 공을 있는 그대로 관해야 한다 라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도 유의 조작이다. 또 선정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공을 관한다고 해요. 그러면 관해야 할 공이 있고 공을 관할 사람이 여기 있어서 내가 공을 관하는 게 되잖아요. 둘로 나뉘어서. 또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야 할 선정이 있고 또 유의 조작의 어떤 공부를 통해 수행을 통해 선정에 들어갔다가 또 선정에 나왔다가 하는 거잖아요. 둘로 나눠 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거는 분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린다 할 때도 사실 그 알아차림은 진짜 알아차림은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선불교에서나 이렇게 윗바사나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비판을 하는 경우는 왜 비판을 하냐면 윗바사나 수행이 잘못돼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대부분 잘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한다 이러면 내가 관한다가 있어요. 관하는 내가 있고 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중생들은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아랫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찰하세요. 왼쪽 팔을 관찰해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는 둘로 나눠 가지고 이것이 저것을 관하는 것으로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회광반조를 해서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게 아닌 자리로 끌기 위해서 이게 이 소리를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써야지 이 소리를 듣나요? 근데 이건 내가 알아차림하려고 애쓰면 더잘 들리고 알아차림 안 하면 더안 들릴까요? 이거 알아차림 노력해야 되나요, 이게? 이 소리를 알아차리잖아요. 소리를 알아차리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이 소리 알아차리는 게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 아무 힘들이지 않는 자연 성품이잖아요, 우리의. 윗바사나 수행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만이 이 소리를 더잘 듣고 우리는 이 소리를 못 듣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래 주어진 성품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성품은 본래 주어진 누구에게 갖춰져 있는 성품이다. 근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고 내가 저 죽빛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서 이 소리를 해석으로 받아들이니까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분별해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분별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다라는 생각, 내 귀가 듣는 귀가 있다, 들리는 소리가 있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좀 잠시만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여기 법회를 듣고 있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맨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저쪽에서 들린다라든가 내가 듣는다든가 이런 모든 생각, 망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천진난 난생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은 아무런 해석 없이 그냥 들어보세요. 네, 이제 떠도 좋습니다. 여기에 내가 익숙하게 늘 들으면서 곧장 분별로 듣는 그 습관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면 그냥 이게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해석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해석해야지만 이게 들리나요? 해석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분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걸 그냥 하나 돼서 이것과 그냥 딱 직면에 있으면 돼요. 딱 이뿐이거든. 이게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여기서 듣는 내가 저쪽에 있는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냥 이 하나일 뿐이지.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려지는 거죠, 저절로. 애써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공을 관한다. 뭐를 관한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건 유의조작이 아니냐? 내가 또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도 유의조작이 아니냐 하는 거죠. 게다가 밖으로 치달아 구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멀어질 뿐이다. 밖으로 야, 이게 도가 어디 있을까? 도가 뭘까? 어디 가면 도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진지함이 없이, 진중함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쇼핑하듯이, 도를 찾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만 한다면, 내가 또 어디가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게 도인데, 도가 뭐지? 하는 이게 도인데, 뭐야? 하고 자꾸 문제를 되짚고 있는 이게 그대로 돈데 그 돈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도대체 뭘까?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문득 깨질 때 문득 깨지면서 그냥 딱 회광반조가 되어서 그냥 여기 있는데 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는 게 그래서 있는 말이죠.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쉬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또 아예 안 구해버리면 그건 그냥 중생일 뿐이다. 삼계를 분별하는 마음만 없도록 하여라.
다만 공부인은 3계, 6계, 10계, 무색계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마음만 없도록 해라. 현실에서는 다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동안은 이 소리예요. 공부하는 동안.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질문들을 하세요. 스님, 그러면 분별하지 말면 우리는 바보가 되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열심히 살지도 말고 말아야 되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분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분별 안 하면 못 살죠. 분별 다 해야 돼요. 당연히 잘해야 되고. 분별 안 하면 내 남편, 네 남편이 둘이 아닌 하나면 큰일 나게요. 우리 집, 너희 집이 둘이 아닌 하나면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가나 다 우리 집인데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 자리에서, 공부에서는 3계, 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분별은 다 하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은 다 하지만, 분별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써먹을 뿐이죠. 내가 자유롭게 분별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현실 생활에서는 자유롭게 쓰면서 분별 가지고 유희삼매로 그냥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분별을. 근데 왜 가지고 논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분별이 실제인 줄 아니까, 그 생각이 실제인 줄 아니까 이걸 못 가지고 놀아요. 여기 끌려가니까. TV 보다가 어디 몸이 어디 안 좋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나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도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지금 괜히 받았다가 큰병 나면 어떡해. 온갖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와서 내가 병원 신세지면 어쩌지? 나중에 애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병원에서 고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휩쓸 올라온단 말이에요. TV를 보다가 인연 따라 그냥 그 올라오는 거는 누구나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그 생각을 자기라고 믿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끌려가는 것을 당연하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그게 왜 나빠요? 그런 거를 많은 정보를 듣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에 끌려가면서 그 생각으로 대비도 하고 그러기 위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걸 보고서 뭔가 좀안 좋다 싶으면 그냥 병원 가면 되죠. 가서 그냥 진단을 받든지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모든 생각에 다 힘을 실어준 채그 생각, 올라오는 생각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확 휩쓸려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저 생각에 휩쓸려 갔다가 돌아왔다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날 욕하지 않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어요. 제가 연예인들을 보면서 공황장애가 도대체 연예인들한테 왜 저렇게 올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당연히 연예인들도 사람이니까, 공연 같은 걸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기를 받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손짓 몸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몇 마디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없나? 그말 괜히 했나? 그 생각이 밤새도록 지속되지 않겠어요? 그게 생각의 특성이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당연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심각성을 부여해요. 실체성을 부여해요. 댓글을 이래 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댓글이 있으니까 그중에는 나를 좀안 좋게 보는 댓글이 있겠죠.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내 머릿속에서는 막 크게 이 실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심각성을 부여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얼마나 막 그 댓글이 내 머릿속에서 막두 배, 세 배, 네배 커지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달, 몇년 지속되면 누구라도 공황장애 오지 않겠어요?
그게 뭐가 만든 것이냐? 생각이 만든 거야, 생각이 만든 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을 딱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저절로 흘러가 버려요. 흘려보낸다. 그냥 저절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라도 이 생각이 힘이 없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 흘려보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진짜 심을 지닌 어떤 생각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다리 편안하게 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피셔도 됩니다. 한 5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말씀 좀더 드리면, 우리가 괴로운 게딱 그거 하나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 자기 생각을 믿으면 다 괴로운 게. 근데 자기 생각은 전부 다 망상이에요. 전부 다 망상이에요, 자기 생각은. 생각은 가볍게, 재미있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써먹고 내려놓는 용도로만 쓰면 돼요. 내가 집에 갈때몇번 버스 타야 되지? 이렇게 분별해서 저건 아니고 저건 타는 거야. 이 정도로 분별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막 허망하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고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 그거는 전혀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그냥 흘러갈 뿐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 때문에, 전부 다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게 이제 특정한 한 가지의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쌓이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정신병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생각 비우기니 뭐 이런 얘기들, 명상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도 그 생각이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된다.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어떤 자아관념을 개입시켜서 진짜 내가 어떤 그런 실제적인 뭔가가 있느냐, 그렇게 끌려가지만 않으면 된다.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그냥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구나. 한 생각 망념이 곧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근본이 되니, 다만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즉시 생사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왕의 위없는 보배를 얻는 것이다. 한 생각 망념, 망령된 생각. 일으키는 생각은 망령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 한 생각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이 곧 태어나고 죽는 근본이 된다. 태어남의 뿌리가 무엇이냐? 허망한 망념이에요. 죽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허망한 망념에서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서 나왔다. 나고 죽는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허망한 한 생각이다. 그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즉시 생사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생사해탈하고 싶잖아요, 그죠? 생사해탈하고 싶어요. 이 몸이 생사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생사해탈 못해요. 몸은 그냥 죽어요. 부처님 몸도 돌아가셨고, 장자 위에서 태워주셨잖아요. 몸은 생사해탈 못해요. 마음이 생사해탈하는 거지. 한 생각 깨달으면 생사해탈을 한다. 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놓여나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마음이 나라는 그 착각, 거기서만 놓여나면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쩌지? 늙고 병들면 어쩌지? 그한 생각에 끌려가면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나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계속 괴롭혀요, 그 생각을 믿는 동안.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늙음이 어디 있습니까? 병듦이 어디 있습니까? 노부살님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러지만, 옛날
거울이 없던 시대에 내가 내 거울로 나를 안 보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 다 내려놓고 분별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있어 보면 이렇게 있는 뭔지 모를 내가 자각이 돼요.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 나라는 존재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있어왔던 그 나라는 존재감 그 생각을 다 빼고 그냥 이 나라는 거기에 나이가 있을까요? 생각하면 그때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몇 살이야 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마음은 진짜 10대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 진짜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상하다. 난 마음은 10대 같은데? 마음은 20대 같은데? 그러면 옆에서 비웃겠지만 그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본성을 접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본성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이상하지? 거울을 보면서 이상해, 낯설어요. 이상하다. 내 마음은 늙은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은 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나라는 그 존재감에 딱 집중을 해보면 생각, 이런 번뇌의 망상을 다 내려놓고 잠시 그냥 그 나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존재감과 잠시 있으면 거기엔 나이가 없어요. 성격이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몸이지. 몸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몸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몸은 이 소리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것. 몸은 왔다가 가요, 계속. 그러니까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잘났어도 그거 가지고 뭐 잘난 척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냥 왔다가 가는 거니까.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좀 현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몸이 아파도 나라는 이것은 있거든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깐나리기 때도 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를 돌아보면 다 나, 내가 있었어요, 그죠? 있었죠? 있었다는 그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걸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대, 20대, 30대 때 그때도 나, 이때도 나, 이때도 나, 지금도 나. 그런데 몸은 세포를 따져보면 몸은 계속 바뀌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계속 내 몸을 형성하고 어제 그저께 먹었던 몸은 다시 또 세포 분열을 해서 또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몸은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돼지의 지수화풍이 우리 인간의 지수화풍으로 외사대가 내사대로 순환하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러니까 돌고 도는 4대 가운데 하나라도 딱 멈추면 끝이에요. 숨, 누가 와가지고 코를 딱 막고 숨을 못 쉬게 하면 죽는 거잖아요. 숨못 쉬면. 이처럼 이 4대가 모여서 그냥 이루어진 것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보세요. 몸은 내가 아닌데도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2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한, 그 나라고 하는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뭔가는 있잖아요. 그냥. 그냥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몸은 내가 아닌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느낌도 생각해보니까 느낌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잖아요.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저런 생각할 때도 있고, 느낌, 생각, 의지, 이걸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걸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걸 또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의식, 분별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전부 다, 이게 내가 아니네? 왔다 가는 거네? 그러니까, 우울함이 왔을 때나, 기쁨이 왔을 때, 우울함을 아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울이 왔던 걸 알죠, 그죠? 우리 떠나가도 여기서 우리 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이 세상을 보는 내가 있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어두움을 보는 내가 있듯이.
어떤 생각이 오든 느낌이 오든 그걸 아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는 우리가 10년 전에도 나라고 했고 20년 전에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그거는 몸은 아니에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그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다.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다.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있는지 압니까?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귀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열려 있으면 모든 소리 다 들어야 되는데 뇌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뭔 소리가 들려도 못 듣고, 사람이 바로 죽으면 죽어도 귀는 있는데 죽자마자 그 사람은 못 들어요. 이 몸뚱이라는 이 그야말로 송장을 끌고 다니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인 줄 알았는데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마음도 다 내가 아니에요. 느낌이 이걸 끌고 가요. 느낌은 왔다 가는 거죠. 생각도 왔다 가는 거죠. 의지도 왔다 가요. 의식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 본단 말이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보지. 눈이 보는 거면 눈은 보는 걸 맨날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보거든요. 꿈속에 보던 장면을. 눈이 없어도 봐요, 우리는. 그 꿈속에서 보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다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진짜 나예요.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진짜 내가 아니고, 그게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돼요? 이렇게 증명되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증명되죠. 모르겠어요 하는 내가 있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거기서 생생하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 똑같이. 볼 때나, 들을 때나, 견문각제할 때, 늘이법 하나가 드러나고 있다. 다만 이것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 분별의 눈으로 보듯이, 이런 걸 대상을 보듯이, 이렇게 대상화해서 볼 수는 없어요. 하나가 하나를 볼수 없는 것처럼,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냥 이 법을 알 뿐이지. 이 법을 우리가 분별의 시선으로 알거나,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아, 이거구나 하고 탁쥘수 있거나, 그런 뭔가는 없다. 그렇게 분별의 시선으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내가 머리로 정리해서 이제 알았다 할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불성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방편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런 건 모른다. 그렇게 분별의 눈으로는 볼수 없다. 난 그런 걸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만져보지도 못한다. 그걸 보는 내가 있으면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생각 망념이 이게 삼계에 태어나고 죽는 근본입니다. 이 진정한 나,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탁 확인하게 된다면, 개합하게 된다면 이것이 난데, 이 몸이 내가 아니고요. 느낌, 생각, 감정, 육신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난데요. 이 몸이 죽는 것과 이 몸이 죽더라도 이게 죽겠어요? 내가 한 생각, 생각에 끌려가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길 때만,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망상이 일어날 때만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의 생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망상 속에서만 살았어요.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한 동일시하는 걸 아상을 딱 기본 장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나지.
그렇게 내가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고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을 거야 라고 믿고 왔던 거예요. 착각으로. 근데 그게 망상이었을 뿐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죽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나는 이걸 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름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진정한 나의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 자리에서는 나가 죽을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쁠 수가 없고 옳고 그를 수가 없고 오름도 왔다 가고 그름도 왔다 가고 그냥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따라 인연생 인연멸 연생무생 인연따라 생겨난 건 생겨나는 바가 없어요. 근데 거기 드러나고 사라지는 거 어떻게 선이다 악이다 할수 있어요? 선악은 없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선이 되는 순간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악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악은 자기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하는 거지, 잘 사는 것도 없고, 못 사는 것도 없어요. 꿈처럼. 꿈이 실제 있는 것 같지만, 그 진짜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법 하나에서 그냥 모든 것이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이 없어요. 본성 자리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옛날, 내가 옛날에 뭐 뉴에이지 책 같은 데서 언뜻 본것 같은 느낌이 나요? 히틀러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히틀러도 천국에 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본것 같아요. 최악의 범죄자도 천국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최악의 잘못을 하는 그놈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본성이 이 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놈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놈이 돌아갈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부처님은 99명을 죽인,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본인이 와서 부처님께 귀의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교화시키고, 출가시키고, 아라한을 증득하게 만들고 했단 말이죠. 그 부처님이 요즘 같으면 진짜 쉽게 말해서 부처님 악성 댓글 엄청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희대 살인마가 있어서 막 사람을 막 100명씩 막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한 명씩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다 모아서 이렇게 꿰가지고 손가락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악랄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제해주고 출가시켰다고 하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저 부처님도 저 진짜 제대로 된 도인이 아니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인마를 저렇게 살려줄 수 있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부처님께는 선악이 없어요. 선과 악의 차별별이 없다. 실제 우리에게도 우리 성품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이 몸이 선인 것 같은 행동도 하고 악인 것 같은 행동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불교에서 이게 진정한 참회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아,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참회합니다. 이거는 사참회고, 현상적인 참회고,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어서 참회할 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이 참회. 진정한 이치적인 참회다. 그 선악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참회예요. 그 부처 되는 게 진짜 참회예요. 쉽게 말해. 깨닫는 게. 이게 바로 법왕의 위없는 보배를 받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